자,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중소기획사에서 출발을 한 게 굉장히 좀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후배 아이돌들이 특히 이제 좀 크지 않은 중소기획사에 소속돼 있는 아이돌들이 방탄소년단을 롤모델로 많이 꼽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인터뷰들을 접하게 되면 또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많은 이제 후배님들께서 방탄소년단 선배님이 저희 롤모델입니다 할 때마다 얼떨떨 하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도 이제 처음 데뷔 쇼케이스 때부터 이제 정말 저희가 이제 보고 자란 이제 많은 대선배님들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어느새 이제 많은 후배님들한테 그런 선배가 됐다고 하니 기분도 좋고 또 아 헛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뭔가 이게 이 후배님들한테 꼭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콘텐츠가 좋으면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K-POP 가수가 빌보드에서 상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서로를 믿고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를 이렇게 롤모델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분명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테니 모두 다 힘을 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네, 가장 유명해 보는 후배 있어요 혹시? 후배 가수 중에? 난감하죠? 요즘 TV를 잘 안 봐가지고 뭐, 방송국 가보면 저 누구 하나 열심히 하지 않으세요? 너무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남자 후배 아이돌 분들 전부 다 좋아합니다. 사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어떻게 이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네, 좀 실례일 수도 있어가지고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자, 그래요.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